이제 입주권이랑 분양권 이 개념을 잘 아셔야 되는데, 사실 이제 내 집 마련을 뭐 투자도 마찬가지고 내 집 마련을 한다라고 하면은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청약을 뭐 신청하셔서 당첨되면 네, 그거는 이제 분양권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우리나라 아파트 공급의 거의 7, 80%는 지금 재개발 재건축으로 되거든요. 그래서 재개발 구역에 미리 주택을 사셔서 이제 입주권 취득하시는 방법이 있고, 또 그냥 신축 매수하시는 방법이 있겠죠. 근데 이게 뭐 입주권 분양권이라는 게 사실 법적으로 딱 구분이 되는 용어라기보다는 그냥 이렇게 실무상 부른다고 보시면 되는데, 장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내 사정에 맞는, 그리고 저평가된 같은 단지나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뭐 이런 것들을 좀 골라서 매수하시면 좋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입주권 같은 것들은 이제 재개발 재건축 구역에 조합원 지위를 승계할 수 있는 이런 물건들을 그냥 매수를 하시면 그러면 입주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이제 조금 복잡한데, 뭐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토지랑 건물 둘 중에 하나만 갖고 있어도 입주권이 나오고, 재건축은 보통 아파트를 이제 재건축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대지 지분으로 아파트에 녹아 있잖아요. 그래서 건물이랑 토지를 다 갖고 있어야지 이제 입주권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게 조합원 입주권이면 그냥 내가 이제 가지고 있는 물건이랑 새 아파트를 맞바꿔서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싼값으로 분양을 해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에 가치가 별로 없다라고 하면은 나중에 비용을 많이 내셔야 돼요. 그래서 조금 이따 그거 설명드릴 건데, 근데 반면에 이제 분양권은 청약에 당첨되어야만 취득할 수 있는 권리잖아요. 그래서 입지가 되게 좋은 데들은 막 청약 경쟁률이 몇백 대 1, 몇천 대 1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취득 자체가 좀 어려울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조합원 입주권 같은 경우에는 뭐 재개발 재건축, 제가 말씀드린 게 아파트 거의 70%가 재개발 재건축으로 공급이 되는데, 좋은 동호수라던가 좋은 평형 이런 것들은 다 조합원들이 먼저 선택해서 가져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남아있는 소형 평형이나 낮은 층 이런 것만 이제 청약 시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분양권 취득하시면 좀 한계가 있고, 프리미엄이나 이런 것들도 당연히 낮을 수밖에 없겠죠, 조합원 입주권에 비해서. 근데 이제 조합원 입주권 취득하실 때 항상 고민되는 거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 엄청 안 간다고 생각하시잖아요. 실제로도 그렇고. 그래서 정비구역 이제 지정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때부터 한 15년, 20년 보셔야지 그래야 입주한다 보시면 돼요. 예, 네, 그래서 좀 그런 이제, 물론 이제 그 서초 푸르지오 서밋 뭐 이런 데들은 7년 만에 입주하고 그러긴 했거든요. 그래서 주민 간의 단합이 잘 되고 이제 추가 분담금이나 뭐 이런 비용 분담 여력이 가능하다라는 곳들은 빨리 될 수도 있지만, 대략적으로 이제 음마아파트만 보셔도 잘 아실 수 있잖아요. 2003년도에 시작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정비계획 통과된 그 단지잖아요. 그렇게 되면 지금으로부터 한 10년 걸린다 보시면 되거든요. 네, 그런 데처럼. 그래서 이게 입주권이라는 거는 사실 그 사업이 좀 불확실하죠. 그리고 아예 안 가버리는 곳들도 있고, 그래서 뉴타운이나 이런 것들 해제된 데들도 많잖아요, 실제로도. 그래서 중간에 안 가버리면은 이건 이제 언제 어떻게 기약이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초기 단계에 들어갈수록 싸지만, 이게 그 사업이 잘 가면 아주 투자 수익은 높을 수 있는데, 반면에 이제 위험, 리스크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분양권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 착공 들어가고 지으면서 분양 받거든요. 네, 분양 계약 하시잖아요. 청약 하시잖아요. 일반 분양을. 그렇기 때문에 뭐 3년 안에 무조건 입주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뭐 최근에 물론 이제 개포 프레지던스 사이 뭐 이런 데들은 입주 지연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는 있는데, 뭐 그런 사례가 많지는 않다라고 보시면 돼요. 거기도 이제 일단 해결은 됐고. 그 재개발 재건축 이제 투자하실 때 이 개념을 잘 모르셔서 투자 수익을 좀 판단을 잘못하시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에도 보면은 이제 거기 신축 아파트가 뭐 10억 가는데, 거기 재개발 바로 이제 사업이 막 많이 진행된 데가 거기 그 주택, 낡은 주택 하나 사는 게 3억밖에 안 하더라. 그래서 7억이나 지금 싸니까 굉장히 투자 가치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물어보시는데, 그렇게 계산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개념들을 아셔야 되는데, 이게 내가 매도인한테 주는 돈이 있고요, 조합에 납부해야 되는 돈이 별도로 있어요. 그래서 이걸 합쳐야 총 투자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매도인한테 주는 거는, 내가 그 주택을 사면
그 주택에 이제 감정평가 금액이 있어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여기다가 비례율을 곱한 게 이제 권리가액이라는 개념인데, 좀 어려우시면 그냥 감정평가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그 금액만큼을 내가 조합에다가 인정을 받는 금액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게 조합원 분양을 받게 되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쌍값의 분양을 받으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세 차익을 누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프리미엄이 붙어요. 네, 매물에. 그래서 프리미엄이 실제로 뭐 권리가액은 그 집이 굉장히 낡아 있으니까 감정평가 해봤자 뭐 1억, 2억 나오는데 실제로 프리미엄은 뭐 10억 붙어 있고 뭐 이런 것들 있죠. 네, 그렇게 붙어 있는데 프리미엄은 그냥 날리는 돈이다. 내가 나중에 투자 수익이 날 걸로 예상해서 더 이제 웃돈을 얹어서 매도인한테 주는 돈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매도인한테 주는 거는 매매 금액은 이제 권리가액이랑 프리미엄만큼을 주시면 돼요. 네, 뒤에서 사례를 한번 보여드릴 건데, 그렇게 되면 이게 그 조합에 내가 싼값의 아파트를 분양받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권리가액만큼만 조합에 인정을 받기 때문에 조합원 아파트 분양을 5억에 받는다.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의 가치가 1억밖에 안 된다라고 하면은 4억을 추가 분담금으로 납부를 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제가 한번 사례로 보여드릴게요. 이게 방배동의 재건축인데, 방배동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단독주택 밀집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재건축으로 진행이 돼요. 보통은 이제 그 정비기반 시설, 뭐 도로나 공원 이런 것들이 잘 안 돼 있으면 재개발. 그래서 단독이나 뭐 다가구, 다세대 밀집 지역에서 보통 재개발이 되고, 그리고 아파트 위주로 이제 재건축이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방배동은 뭐 지역적으로 사실 입지가 좀 좋다 보니까 단독주택이나 이런 것들이 많아도 정비기반 시설이 잘 돼 있어서 재건축으로 진행이 되는데, 이거는 지금은 이제 없어진 제도다라고 보시면 돼요. 단독주택 재건축은. 없어진 제도야. 왜냐하면 사실 간단히 말씀드리면 단독주택 재건축은 재개발에 비해서 뭐 손실보상이나 뭐 이런 의무 비용이 많이 안 들어가는 반면에 수익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좀 형평성 논란이 있어 왔거든요. 그래서 아예 없어지고 이제 방배동에서만 남아있는 곳이 그냥 진행이 되고 있다. 그래서 이번에 분양하고 하죠.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여기 보면은 지금 권리가라는 건 아까 말씀드린 감정평가 금액으로 대충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비례율은 거의 100%로 대략 맞추기 때문에. 그래서 4억만큼 내가 가치가 있는 물건을 사신 거예요, 지금. 네, 4억만큼. 근데 여기 프리미엄이 지금 11억이 붙어 있는 거죠. 그러면은 매도인한테 얼마를 주셔야 되는 거죠? 15억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프리미엄은 날리는 돈이잖아요. 네, 날리는 돈이니까. 그럼 내가 조합원 분양을 지금 34평 받으려고 보니까 분양가가 10억이다. 그렇게 되면은 내가 4억만큼 인정받으니까 조합에 얼마를 더 추가로 내셔야 돼요? 6억 내셔야 되죠. 그렇게 되면은 지금 15억 매도인한테 줬고 조합에 이제 6억 줬으니까 합치면 21억 정도가 내 투자금이다 라고 계산을 하시면 돼서 주변 시세를 보시는 거죠. 그래서 신축 시세랑 비교했을 때 21억보다 신축 시세가 더 간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이제 그 매수를 하셔도 투자 가치가 있다. 뭐 시간이나 이런 것들 다 고려하셨을 때 그렇게 보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게 투자 수익 계산하는 방법을 알려드렸는데, 이게 입주권이라는 거는 사실 사고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특히 이제 그 재개발이 되게 복잡하거든요. 재건축은 그렇게 사고가 많진 않아요. 좀 단순하기 때문에. 근데 재개발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토지만 갖고 있어도 입주권 받을 수가 있고 건물만 갖고 있어도 받을 수가 있으니까 이게 경우의 수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무허가 건물이 있다거나 아니면은 뭐 그 단독주택을 부수고 다시 뭐 빌라로 지어가지고 뭐 열쇠도 이렇게 지었다거나, 그래서 이거 지분 쪼개기라고 부르는데, 이런 매물들은 또 일정 부분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입주권을 안 주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복잡한데 말씀을 드려도 어차피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려운 사례들은 그냥 물어보시면 될 것 같고, 기본만 말씀을 드리면 원칙적으로 한 구역에 여러 개를 가지고 계셔도 입주권 하나밖에 안 나와요. 네, 그래서 이게 그러면은 재개발 투자하실 때는 큰 매물 투자하시는 게 좋으시겠어요? 아니면 작은 거 투자하시는 게 좋으시겠어요? 작은 거 투자하시는 게 무조건 좋아요. 네, 웬만해서는. 근데 물론 이제 예외 사유는 있어요. 제가 이제 아시는 분 같은 경우에도 한남동 재개발에 이제 건물을 갖고 계신데, 그분 같은 경우에는 이 권리가액, 감정평가액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래서 순위 안에 들어요. 조합원 중에. 그런 분들은 펜트하우스 노리실 수 있겠죠. 네, 그래서 그런 특수한 경우들도 있긴 한데 대체로 이제 작은 거 사시는 게 좋다. 왜냐면 프리미엄 자체가
비슷하게 형성이 되고 커진다고 해서 프리미엄이 더 많이 형성되는 건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다만 이제 1 플러스 1 분양이라는 두 채를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경우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또 이제 맞춰서 투자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도 사실 주의하셔야 될 부분은 있는 거죠. 그리고 많이 물어보시는 게 상가 투자하면 아파트 받을 수 있냐라고 물어보시는데 거의 어렵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조합에서 주기로 마음먹지 않으면은 아파트 못 받으세요. 그래서 음마아파트 같은 경우에 얼마 전에 상가조합원들이랑 협상했잖아요. 이런 데는 이제 아파트 주기로 해가지고 조합 정관에 정하는데 사실 이것도 나중에 아파트 조합원들이 안 주겠다라고 하면은 다시 되돌리기 좀 어려운 부분들은 있어요. 그래서 상가는 이제 웬만큼 권리가액이 아주 큰 그런 것들 아니면은 아파트 받기가 좀 어렵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앞으로 그럼 재개발 재건축 지금 시장 분위기가 어떠냐라고 궁금해 하실 텐데 이게 그 부동산 이번 정부 들어서 부동산 규제가 좀 많이 완화가 됐는데 세금 부분이랑 크게 이제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가 좀 많이 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안전진단 같은 것들 이게 안전진단은 초기 재건축에만 해당이 되는 거라서 재건축을 해도 되는지 여부를 이제 결정하는 판단하는 조사하는 절차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그 지난 정부에서 좀 강화가 되면서 초기 재건축, 아예 재건축 시작을 못했던 거죠. 근데 이런 것들 좀 풀어주다 보니까 최근에 뭐 목동, 상계동 이런 데들 안전진단 통과하고 있고 뭐 광장동의 극동 아파트라던가 뭐 아시아 선수촌 뭐 이런 데들도 다 지금 안전진단 통과를 하고 있죠. 그리고 재건축 초과익 환수제도 이거를 없애지는 않고 기준 자체를 좀 이제 그 완화를 해주는 방향으로 가는데 사실 이거는 좀 그 재건축 단지에 뭐 어떤 투자 수요나 이런 것들을 많이 급감하게 만드는 요인이기는 해요. 왜냐하면은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추가 분담금이나 이런 것들 몇억 나오면은 진짜 부담스러워 하시거든요. 근데 이 부담금만 거기다 추가해가지고 더 몇억 나온다라고 하면은 사실 재건축 투자를 좀 다시 생각해 보실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반포주공 잘 아실 거예요. 지금 되고 있잖아요. 단군이래 뭐 최대 내원축이다라고 해가지고 8,000세대 공급이 되는 곳인데 거기가 1, 2, 4주구가 있고 3주구가 있어요. 근데 사실상 거의 뭐 그 근접해 있으니까 비슷한 단지임에도 불구하고 프리미엄이 완전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반포 1, 2, 4주구는 적당한 때 이제 관리처분 인가 신청을 해서 재건축 초과익 환수제 적용을 피한 단지예요. 그래서 부담금이 안 나와요. 근데 이제 반포 3주구는 이 부담금이 나오다 보니까 그만큼 프리미엄이 낮게 형성돼서 거래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 잘 보시면 되는데 단지별로 관리 처분을 언제 신청했느냐에 따라서 부담금 부과가 안 되는 단지들이 있어요. 네, 그렇기도 하고 잘 보시면 되고 그리고 뭐 시공사 선정이나 이런 것들도 좀 앞당겨서 이제 뽑을 수 있게 하다 보니까 서울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돈줄이 좀 빨리 들어오잖아요. 재건축 사업이나 재개발 사업도 그래서 좀 진행이 잘 된다라는 거고 뭐 신통기획이라던가 뭐 고도 제한 완화라던가 뭐 이런 이슈들이 좀 있어서 재개발 재건축 프리미엄은 사실 이제 그 제가 지난해 말에 말씀드렸을 때만 하더라도 굉장히 이제 그 최고가 대비해서 절반 이하로 떨어진 매물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프리미엄이 근데 지금 많이 올라서 그런 매물들은 다 소진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투자 컨설팅 뭐 했던 사례들 예전에 했던 것들 조금 소개를 드리면 그때 제가 작년 말에 한남동 재개발 이제 물건들이 사실은 이제 10억대 투자 매물이 대부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이제 그 7억대 매물들이 좀 나왔었어요. 초기 투자금이. 그래서 이런 것들 매수하시면 좋다라고 했는데 지금은 뭐 다 소진이 돼서 좀 투자금이 많이 올라갔고요. 이제 한남동 관련해서 한번 말씀드리면은 여기는 이제 그 재개발이다 보니까 무허가 건물을 사셔도 입주권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무허가 건물이라는 거는 감정평가하면 금액이 많이 나올까요? 불법 건축물이니까 몇백만 원 나오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면은 권리가액 자체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죠. 그러면 이게 프리미엄만 붙어서 거래가 되는데 입주권이 나오는 거니까 매매 가격이 낮잖아요. 네, 그래서 중간에 파실 분들 같은 경우에는 메리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 내가 이제 초기 투자금은 줄이고 싶은데 그 중간에 팔고 싶다 이런 분들은 무허가 건물 투자하셔도 되는데 이게 무허가 건물 같은 경우에는 좀 그 위험 요소가 있어요. 원칙적으로는 입주권 안 나오고 이제 특별한 경우, 특별한 사정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어서 이게 무허가 건물 투자하기 좋은 지역들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그런 것도 관심 있으시면 말씀 주시면 또 이제 추천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때 당시에 또 메이플자이 친구들은 다 샀는데 나 지금 들어가도 될까라고 물어보신 분 계셨거든요. 그때 이제 8천만 원대, 지금도 한 8천만 원대인데 진입하시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제 레미안 원베일리 지금 입주권 거래가 얼마 전에 전용 84형이 1억 그 84형이 40억에 거래됐거든요. 네, 그래서 1억 2천에서 3천 평당 지금 거래가 되고 있어요. 입주권들이. 그런데 이제 또 이것도 사정에 맞춰서 투자하시는 거예요. 이제 레미안 원베일리인데 내가 이거 새 아파트에 입주하는 게 아니라 뭐 전세를 최대한으로 맞춰가지고 이제 그냥 20몇 억 투자해서 사신다라고 하면은 저는 굳이 레미안 원베일리보다 이런 뭐 메이플자이나 이런 데 투자할 것 같아요. 왜냐면 이렇게 투자를 하시면 일단 1억 3천까지 가는 거는 확실하잖아요. 근데 1억 3천에서 더 올라가는 건 어쨌든 한계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어차피 입주해서 살 것도 아니니까 그래서 이런 데는 5년 있으면 입주하거든요. 메이플자이 5년도 안 걸리죠. 뭐 3, 4년 있으면 입주하니까 이런 데 저는 살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그 지역마다 또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아까 말씀드린 권리가액이 높아야만 좀 내가 원하는 평형을 분양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34평 같은 것들은 인기가 많으니까 어느 정도 권리가액이 돼야 이제 분양을 받으실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무허가 건물 같은 거 사면 34평 받기가 어렵죠. 어려운데 이제 가능한 곳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조합원 물량 34평이 그 무허가 건물 숫자보다 더 많다거나 뭐 이런 경우에 가능한 경우들이 있는데 이제 이거는 가련 1구역이었어요. 은평구예요. 지금도 추천드리는 곳이기는 한데 여기 지금 뭐 프리미엄이 사실 5억까지 갔다 절반으로 지금 떨어진 상황이거든요. 근데 뭐 GTX 호재도 있고 굉장히 대단지고 또 이러다 보니까 상승 여력이 충분히 있고 근데 여기는 이제 은평구다 보니까 강남은 큰 평형을 원하시지만 이런 데는 큰 평형 수요가 별로 없어요. 근데 여기가 4,000세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무허가 건물 사셔서 그냥 권리가액 작은데도 50몇 평 받으시는 거죠. 네, 그런 사례들도 있어서 이게 내가 그 지역의 특징이라던가 뭐 내 사정이라던가 이런 거에 맞춰서 좋은 매물들이 좀 달라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뭐 소액 투자, 그 부동산 투자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적으면 이제 투자를 하기 어렵다라고 생각하셔서 뭐 시드를 모으고 있어요. 이렇게 많이 말씀하시는데 재개발은 좀 범위가 넓다고 보시면 돼요. 재개발, 재건축은. 그래서 소액으로도 충분히 투자가 가능하다라는 점들이 있는데 물론 이제 돈을 많이 들이시면은 이게 그 투자 수익 면에서는 안정적이시긴 하겠죠. 근데 이제 뭐 그 적은 금액으로도 적게 이제 내가 투자 수익을 내겠다. 크게 욕심 안 부리시면 충분히 이제 가능한 물건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그 제가 볼 때 이제 최근 시장은 예전 지난 정부 2021년이나 이런 때는 막 부동산 경기가 엄청 좋았잖아요. 그래서 아무 데나 사셔도 다 올랐어요. 예. 네, 근데 지금은 이 온도차가 좀 심해지고 있죠. 그래서 좋은 단지를 좀 가리시는 눈이 필요하다라는 게 그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가장 뭐 최근에 뭐 투자 컨설팅 이런 사례도 많이 하니까 보면은 뭐 이게 소액 투자 하신다고 하면서 뭐 2, 3억 이렇게 투자를 하는데 아 여기 어떠냐 막 이렇게 봐달라고 하시거든요. 근데 2, 3억이라는 돈이 오래 묶어놓기에는 절대 소액이 아니잖아요. 아니기도 하고 이분들이 이제 투자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뭐 이제 강북에 좀 이제 그 낙후된 지역에 아직 개발 계획만 대체 그러니까 대략적으로만 있는 곳 이런 데다가 이제 2, 3억을 묻어두겠다라는 건데 굉장히 위험성 있는 투자죠. 그래서 절대 추천드리지 않고 그 돈으로도 이제 용산에 어떤 이제 개발 가능성이 확실히 높은 뭐 이런 사업지에 투자를 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이제 서울 강남권 물론 이제 강남 중에서도 우리가 생각하는 강남은 아니에요. 예, 그렇긴 한데 강남에 접근이 가능한 예, 접근이 편한 그런 곳에 이제 34평을 받을 수 있는 무허가 건물 이런 것들 매수하실 수 있어요. 이 금액이면 예, 그리고 이거는 뭐 5년 정도면 입주가 가능한 예, 그런 곳이고 실제로 여기가 다 이 일대가 탈바꿈하게 되면은 굉장히 이제 좋아지는 지역 많이 오를 수 있는 그런 곳들에 투자를 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에 사실 재개발 재건축 구역을 많이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구체적인 투자금을 알면 그 금액으로 이제 어디 투자하면 가장 좋겠다를 판단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분은 사실 이렇게 의뢰를 해주시는 분들은 그냥 어디서 추천해주면은 거기만 보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판단하시는데 좀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좋은 차를 사기 전에도 이사를 가기 전에도 크게 다치기 전에도 항상 미리 대비를 해놓는데 부동산은 왜?
사전 점검 서비스는 부동산 매물을 사거나 짓거나 하기 전에 법률부터 부동산 정보까지 한 번에 미리 대비하는 서비스입니다. 영상에 나오는 연락처로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